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2021년에 나도 이제 아마존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 아마존에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판매한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 계좌를 여러분들께서 설립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가상은행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히 들으셨을 법한 페이오니아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저 같은 셀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은행 계좌를 열으셔야 되는데요. 그 가상은행 계좌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회사 페이오니아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가상 계좌가 왜 필요한지, 저처럼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아마존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필요한데요. 페이오니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인데, 저는 알리바바에서도 소싱을 하는데 알리바바에서 소싱하는 대표님들 중에서 알리바바 이 결제 대금을 페이오니아 있는 금액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페이오니아 카드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오니아 카드를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아마존에서 판매한 대금을 페이오니아로 바로 받으신 상황에서 뭐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페이오니아에 돈을 넣어놓고 있으실 때 알리바바 결제 같은 경우를 페이오니아에서 직접 페이오니아 카드로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다른 대표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페이오니아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페이오니아 카드를 통해서 알리바바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가상계좌가 왜 필요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가입을 안 하신 상황이라면 항상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긴장되고 좀 실수할까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페이오니아 측에 연락을 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 동영상 고정 댓글이라든지 동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보시고 직접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오니아 가입 동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더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페이오니아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상 계좌가 필요한 이유도 알겠고 이제 가상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아셨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제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링크 열린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께 리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워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존에 페이오니아 계좌를 설립하신 이후에 1000불이라는 금액을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50불을 수령을 하는 거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에게도 소정의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페이오니아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 제가 동영상 설명 란에나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또 동영상을 그동안 제작하는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 링크로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가상 계좌에 대해서 왜 가상 계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가입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페이오니아 가입도 하시고 2021년에 아마존 가입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또 1000불이라는 금액을 꼭 달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리워드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페이오니아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코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